넓은 도로를 지나 구불대는 산길까지 달리고 또 달려서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얼룩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풍경에 신기한 마음으로 사진도 찍어보고 둘러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계양산에 위치한 자연치즈 체험목장입니다.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치즈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맛있는 치즈 만들러 가보실까요? 오늘 치즈 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많은 가족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치즈 만들기 관련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체험의 첫 번째 스트링 치즈 만들기에 저도 함께 참여해 보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담가 치즈를 녹이고 한 덩이로 뭉치는 작업으로 시작됩니다. 스트링 치즈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늘렸다 접었다를 해주면서 쫄깃쫄깃한 질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자, 잡아보세요. 둘이서 이렇게 서로 잡아당겨주면서 유대관계도 돈독해지고 되게 재밌어해요, 아이들이. 네, 재밌죠? 네. 수빈이 팔 어깨 너비까지. 지금 주말마다 애들 체험학습 많이 신청하는데 서울이나 이런 일상권에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인천에도 검색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목장 체험이 있다 해서 멀리 가지 않고 갈 수 있다 해서 신청하고 왔거든요. 직접 만들어보고 해보니까 처음 하는 경험이라서 저는 재밌고 애들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치 닭살처럼 겹겹이 찢어지는 치즈. 직접 만든 치즈는 바로 시식할 수 있고 각종 채소와 김, 소스 등 곁들여 먹기 좋은 재료들이 함께 제공됩니다.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요? 반죽을 예쁘고 둥글게 펴고 소스를 펴 바른 후 고사리 손으로 원하는 재료들을 올려놓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피자가 잘 구워져 나왔습니다. 아빠 한 조각, 나 한 조각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니 더 맛있고 뜨겁지만 호호 불어가며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맛이 끝내줍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지금 피자 나왔는데 맛이 어떠세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맛있죠. 네, 이거 맛이 어때요? 사실대로 얘기. 맛없대. 재미있는데 맛이 없어. 다들 무언가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만들기인데요. 팔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돌려야만 아이스크림이 얼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팔이 얼얼해질 때쯤 블루베리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 걸린 메모들에는 다녀간 사람들의 즐거움과 만족들이 후기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랑 좀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험활동을 나갔는데 다른 곳에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목장에서도 다 있는 것들인데 하는 생각에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우연찮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 치즈 기계에 대한 뭐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 5월 20일 날 오픈식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자 만들기 하고 아이스크림 만들기, 또 이제 스트링 치즈 만들기, 그렇게 실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다 먹은 다음에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젖소와 사진도 찍고 건초도 주고 하면서 밖에서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시고 또 내가 오늘은 이 친구들이랑 왔으면 다음번에 또 다른 모임에서 또 다시 와주시고 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기대보다 더 이상 네, 많은 분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와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치즈를 만들고 먹어보면서 단순히 우유에서 치즈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배우고 가족과 함께해서 더 즐겁고 행복했던 치즈 체험장. 이런 다양한 체험 공간이 인천에도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민기자 유민이었습니다.